나를 맞춰봐. 와. 장미와의 네모 퀴즈. 와. 네모 퀴즈? 장미와는 원래 네모가 꿈이었다. 아~ 네모가 꿈.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? 패션모델? 또 다른 분들 아니 그러니까 정치나셨어도 진짜? 아니, 오, 연설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요? 말씀 잘하시니까 아니 뭐 대변인 같은 거 의외로 목소리 좋으셔서 네. 가수 이런 거 앨범 냈을걸요? 어? 졸업 앨범. 졸업 앨범. 자, 좋아해. 졸업 앨범. 네.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답 중에 정답이 있을지. 원래 꿈은 장미화는 원래 배우가 잘 어울리신다. 그건 뭐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연기하고 싶었고 학교 다닐 때는 뭐 다 그러셨지 않았을까요? 예, 이렇게 뭐 이렇게. 소풍이나 뭐 학교 행사 있으면 학기자랑 대본 다 써가지고 캐스팅 다 하고 연습시켜갖고 위에 올리고 같이 그래서 상 받아오고 그게 제가 할 일이었죠. 지금도 예쁘지만 젊었을 때 정말 예뻤어요. 소신한 게 그렇게 남자들이 사랑을 받기 딱 좋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. 왜냐면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장미화 선배님의 이 젊은 시절 사진을 봤는데 제가 깜짝 진짜요? 제가 생각해도 예뻤다 했는데 이걸 진짜 자료조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와 청순함의 정말 그 자체더라고요. 겁난다 무슨 사진. 그래서 장미아 씨 과거 모습 준비했습니다. 네. 보시죠. 너무너무. 아 이게 아 반면한다. 이것도 대단했지. 사실은 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알기로도 선배 중에 세 분이나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자기 지인이랑. 네. 한 분은 본인 아드님. 저한테 이제 며느리. 며느리. 예,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. 그건 아닙니다, 선생님. 예, 그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한 분은 본인의 동생. 동생. 예, 그러니까 저랑 동서지간이 되고 싶어요.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. 그것도 아니죠. 예, 그건 아니죠. 근데 이제 한 분은 지가 나온 거 아니야? 맞아요. 맞아. 이거 했다고? 아니 아니. 갑자기 뜬금없이 야, 너 나랑 결혼할래? 너무 놀라서 네? 그랬더니 야, 네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빠 괜찮아. 오빠 이거 말고도 사업하고 있어서 어디서 얼마가 나오고 저기선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오빠 근데 같은 조건에 다른 남자는 없어요? 다른 남자는 없어요? 그랬더니 본인이 빵 터져서 역시 장미화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끝냈어요.